안녕하십니까. 하고 JBTV입니다. 지금 이제 퇴근해서 막 도착했거든요. 근데 지금 시간이 6시 반좀 넘었죠. 한 40분쯤 됐는데, 날이 많이 길어졌어요. 그죠? 저기 가죽나무 끝에 막 순이 새로 돋아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. 가죽나무. 저것도 가지를 좀 쳐야 되는데.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예고편을 만들어 가지고 벚꽃이 아니고 대나무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달빛에 보면 더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밤에 찍으려고 그날 예고편 만들고 밤에 밤 9시 반까지인가 돌아다녔어요, 밭을. 근데 이제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, 제가 눈으로 본 거하고 이 휴대폰 카메라로 찍는 거하고는 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에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단 편성은 못하고, 참그 달빛에 비치는 벚꽃을 직접 눈으로 보면 굉장히 예쁜데, 카메라로는 그게 안 돼요. 사람의 눈과 귀가 굉장히 오묘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감정이. 오늘은 잠깐 들렸는데요. 여기 이제 바닥에 보시는 것처럼 제초 매트를 다 그냥 깔아버렸어요. 저번에 이제 나무 옮겨 심는 거 한번 다 보셨죠? 그리고 제초 매트를 다 깔아서 풀이 자라지 않게 이렇게 다 깔아놨습니다. 그리고 이게 안 보이던 나무 하나가 지금 생겼는데, 귤 심었어요, 귤. 예. 여기 귤나무를 심어서, 요 귤나무 심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보시죠. 그리고 뭐, 이 제초 매트를 이렇게 깔아놨는데, 뭐가 지저분하죠? 블록도 있고, 막, 뭐, 줄도 쳐놓고, 막, 보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, 나무는 이제 옮겨 심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, 바람이 불고 그러면 나무가 넘어질 수 있어서, 요거를 받칠 겸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풀이 밑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, 막, 한두달 정도 이렇게 지나기 전까지는 부풀어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좀 눌러주는 효과도 같이 갈겸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. 이게 다 눌려지고 풀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자라면 조금 보기 좋게 해볼 예정입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옮겨 심었기 때문에 귤이 뭐 올해 열매가 맺을는지 모르지만, 작년에 쭉 보셨던 것처럼 복숭아 나무, 천도복숭아 나무, 뭐 양행두, 그죠? 그리고 감 이런 것들이 여름과 가을에 어떻게 또 열매가 맺는지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지금 매달려 있는 게 이게 그 막걸리 트랩이거든요. 벌레 잡는 거. 이제 이렇게 안에 보충하고 섞는 건좀 보여드렸는데, 과연 이제 얼마나 벌레들이 많이 들어갔느냐,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. 뭐 파리를 비롯해서 이 날파리에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효과가 현재까지로 봐서는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그, 새순이 돋고 할 때, 여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, 여보세요. 할 때, 얘네들이
이제 알을 낳기 전에 들어와서 다 빠져 죽도록, 여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빠져 죽도록 벌레 알을 좀 덜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, 이것도 이제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충을, 지금 세 번째 보충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계속 보충해 가면서 이렇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풀들이 참 잡초가 대단해. 이렇게 올라와요, 막 울룩불룩. 그래서 얘네들이 다 숨 죽을 때까지는 좀 보기 싫지만 눌러놓고 이제 화단 정리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작은 화분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날라갔고요. 이제 좀 주워놓고, 여기는 커피나무, 이제 새순이 많이 올라오죠. 올해 커피 열매가 열릴 것 같은 느낌인데 모르겠습니다. 자, 어려운 시간, 힘든 시간 다 잘 보내고 그전과 같은 좋은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Hi-ho, the dairy-o, the cheese stands alone.